아니 왜 거짓말하고 그래? 얘를 잠깐 끼고 손으로 누구 뜯어 먹어야 돼. 진짜. 야, 근데 이거 진짜 맵다. 와. 아니 지금까지 한 게 우리 오프닝이었어? 광고주님을 만나셨나요? 지금까지 오프닝 수고하셨습니다. 미션이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 중앙로 226번지. 주소가 아예 나와 있네요. 또 집신. 집신. 집신? 집신을 신고 가라는 거야? 예, 가보면 뭔가 있겠죠?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단맛 다음으로 또 한번 먹으러 가보시죠. 진짜 강력한 맛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시죠. 집신 매운 갈비찜 여긴가 아, 보네. 예, 예. 고기 좋아하잖아요. 예, 예. 고기 딱이네요. 좋아하죠. 예, 갈비찜. 나 고기 완전 좋아하는데. 네, 저희가 드디어 힘들게 왔습니다. 오늘의 맛. 네, 드디어 찾았습니다. 버블티 먹고 단 거 먹고 지금 매운 거 왔는데 아, 저는 매운 걸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매운 걸 잘 먹어요. 잘 먹는 편이에요. 아, 진짜? 예, 예. 범규 씨는 어떻게 좀 잘 드시는 거예요? 저는 완전 잘 먹죠. 잘생긴 사람들이 매운 거 잘 드시는 거 못 봤는데. 못 먹어요, 저. 못 먹어요, 저. 아, 못 드세요? 네. 여기가 엄청 매운 걸 유명하거든요. 아, 드셔보셨어요? 먹어보진 않았고. 또 이거 뭐예요? 아, 역시 이게 또 우리가 또 여기 오니까 대접이 또 남다르게 이렇게 탁 멋진 쟁반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자꾸 주세요, 진짜. 아, 이것도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복불복 게임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죽음의 게임을 시작하자. 뭐죠, 뭐예요, 뭐예요? 이게? 진실 게임이면 아, 예예예. 예, 예. 거짓말 요거... 탐지기. 이거 해보셨나요, 혹시? 예, 해봤습니다. 뭐 우리 연인 사이도 아니고 이게 지금. 아, 이거를 그러면 명선수가 뽑으세요. 그럼 내가 질문을 할게요. 근데 아무나 뽑으면 되니까. 네. 자, 그리고 손을 나보다 싸움 잘하는 선수는 없는 것 같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대답하세요. 예, 없습니다. 아니 왜 거짓말하고 그래? 아니 나보다 싸움 잘하는 선수는 없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거짓말하라고 그래. 아, 이제부터 약골이구만. 이제부터 쫄보야, 쫄보. 명쫄보. 이제 오늘 이후로 명쫄보 이제 탄생합니다. 아니, 기계, 영광 검색어에. 기계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이거. 절대 그렇지 않아. 자, 하나만 더 뽑아보세요. 야, 이거 좀 이상한데요? 이거 재밌네, 이거. 이거 재밌네. 아니 나보다 싸움 잘하는 사람 없는 것 같다 그랬대. 자, 이제 또 질문 들어갑니다. 잘 꽉꽉 누르세요. 나 정도면 정말 잘생겼다고 생각한다. 저는 솔직히 아닙니다. 예, 아니요. 아, 잘생기지 않았다? 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적당히. 잘생기지 않았다고? 이 사람 몹쓸 사람이네. 입만 열면 뻥이네. 자, 마지막 하나. 이것도 다 먹고. 지금 두 번 다 거짓말이 나왔어요. 사람이 좀 마지막은 진실되게 한번 갑시다. 알겠습니다. 예. 예능도 좋지만 사람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자, 꽉 눌러요, 이거 꽉, 꽉. 야, 이거 아주 민감한 질문이다. 나는 가끔 와이프를 쥐어받고 싶을 때가 있다. 자, 대답! 와이프를 쥐어받고 싶을 때가 있다. 자, 대답하세요.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예. 절대 아닙니다. 예. 쥐어받고 싶을 때가 없다? 아, 그럼요. 난 와이프 너무 사랑스럽다. 정말 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 오늘 다른 거 다 틀려도 요거 하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 예. 로맨스 가이였어. 아, 이제 예. 봤더니. 여보, 지금 보고 있어? 제가 뽑아야죠. 저는 원래 인생이 진실남이에요, 진실남. 여기서 근데 오늘 이미지가 많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좀 어려운데. 유명 걸그룹 콘서트에 초청받았는데 하필 와이프 생일과 겹쳤다. 나는 와이프 생일을 챙길 것이다. 저는 제 아내의 생일을 챙길 겁니다. 이거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 진실 나옵니다, 지금. 챙길 거예요, 집사람. 저는 정말 사랑해요, 제 아내를. 제가 또 하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좀 센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자, 질문. 나는 요즘 집에 들어가기 싫다. 요거 솔직히 얘기해 주십시오. 예. 요거 같은 남자가 뭐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솔직히 얘기해 주십시오. 예. 저는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언제나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내가 봤을 때 옹윤 씨는 이게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계속 연기를 하시니까 다운을 잘 시키시네. 아이고 사실 불리한데 순수한 운동선수가 하기에는 좀. 자 마지막 알겠습니다. 하나. 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 와이프와 결혼할 것이다. 당연하죠. 저는 진짜 결혼을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서. 마인드 컨트롤 하지 마시고. 내 아내 김선영과 결혼할 겁니다. 다시 태어나도. 정말로요? 아니 정말로요. 정말. 네. 정말.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이게 진짜 진실이었어. 아 이긴 사람이 이 쟁반 두 개를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제가 이겼잖아요, 그죠? 예. 예. 저는 정말 매운 거를 잘 먹어요, 명 선수님. 그러니까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명 선수, 제가 이겼지만 아, 예. 명 선수가 안 매운 거를 고를 수 있게 선택의 그 기회를 드릴게요. 이걸 열어보고 선택하나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선택하나요? 이 상태에서. 그래야 맞죠. 네. 고르세요. 저는 뭐 이런 거에 저는 뭐 이렇게 무섭고 그런 거 없습니다. 뭐 나 격투기 선수인데 헤드급 챔피언 이런 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예. 뭐 매운 거 먹으면 먹고 저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그래? 저 앞에 있는 거 먹을 거니까요. 저 생각 많이 안 해요. 아유 뭐 두말 안 하고 딱 이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봐. 색깔이 틀려.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어 맛있게 생겼는데요? 내 거 한번 열어봐. 아니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이게 똑같이 생겼다고? 이게 똑같이 생겼다고?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아 예, 먼저 드세요. 아, 저는 매운 걸 먹어도 티가 안 나요. 잠깐만요. 이게 10%라고요? 제가 매운 걸 잘 먹는데 이거 10%가 아닌데? 단짠매, 와, 정말, 야, 단짠매, 야. 와.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뭐, 저는 매운 거 좋아해요. 네, 저는 뭐 매운 거 좋아해요. 100% 대 10%. 10%가 이 정도면은, 물론 모르겠지만. 맛있어요. 100%가 없나? 선생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뭐 전혀 뭐 매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 맛있는데? 아 이거 먹어볼래요? 나 진짜 맛있는데 이거? 와 진짜 맛있다. 어때요? 그거 매워요? 이게 100% 아닌가요, 근데? 이거 엄청 매운데? 진짜? 예. 그럼 어떻게 바꿔 먹을까? 난 안 매워. 이거 안 매워. 안 매우세요? 네. 한번 먹어볼게요. 바꿔 먹읍시다. 아니 매워가. 내가 봤을 때. 이게 100%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매운 거 잘 먹으니까 내가 먹을게요. 아니 근데 뭐 남 이렇게 매운 거 뭐 아무리 매워도 먹으면 먹는 거죠. 어, 근데 고기 이렇게 국물 하나도 안 매워요. 지금 계속 먹어요. 먹어봐요. 이거 고기 내가 잘라놨어요. 네. 아 예. 아이 뭐 이 정도는 운동하는 사람들 얼마나 인내심 좋은데 뭐 이런 거 못 먹겠습니까? 아이고. 선생님 저기 물 좀 주세요. 야 근데 이거 진짜 맵다. 와. 야 이거 매운 거 좀 이렇게 빨리 이거 가시는 방법 없나 이거? 아 있습니다. 아 있어요? 사장님 아까 제가 달라고 했던 거 좀 주세요. 매운 맛은 물을 마시잖아요. 절대 안 없어져요. 아 근데 맛있는데 이거는. 가장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마요네즈. 자, 방법은 마요네즈를 입에 넣고 이 혀 있죠, 혀. 혓바닥 위를 계속 이걸로 문질러 주셔야 돼요. 자, 계속 문지르세요. 혓바닥으로 이렇게 천장 쪽으로 혀를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 안 매워요. 씻겨지죠, 조금. 어? 매운 거 없어져요.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그 매운맛은 기름기로만 제거할 수가 있어요. 아 진짜로요. 진짜입니다. 아까 100%였으면 지금 7, 80%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그죠 많이 깎이죠. 네. 와. 안녕하세요. 네. 와 진짜. 안녕하세요. 정말 너무너무 먹음직스럽고 정말 푸짐하네요. 우리 메뉴 설명을 조금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저희 매운
소갈비찜이고요. 이번에 돼지갈비찜이에요. 역시 제가 연장자라고 제 앞에 소를 갖다가 두셨네. 아까 매운맛 좀... 아 먹었어요. 네, 100% 조절 안 되나요? 와,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90%에서부터 100%까지 아. 매운맛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가장 잘 나가는 매운맛 강도,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게 보통만 30%예요. 아, 30%. 기분 30%. 좋게 매운맛이에요. 아. 점장님, 솔직히 아까 그 진짜 매웠던 100% 있잖아요. 네. 정말 100%인가요? 네, 진짜 매워요. 진짜 매워요. 그치? 아. 점장님 드셔보셨어요? 100%? 100%는 안 돼요. 아니 아니 점장님도 못 드시는 거를 왜 사람들한테 그걸 100% 팔고 그러세요? 그래도 이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들이 많아서 100%, 아마 예. 마일리를 위해서는 마일리. 제가 아까 3초 만에 계속 보고 있었는데 저거 좀 뺏어와야겠네요. 그다음에 이게 맵기 때문에 이거 메리트 있네. 순두부. 아 맞아요. 순두부가 중화시켜주죠. 콩나물로 같이 콩나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자. 아 저를요? 예 아니 또 예, 좀 어색하니까 그걸 좀 풀고 싶기도 하고. 아 그래? 예 좀 저를 좀 이렇게 거리를 좀 두시는 것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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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먹는 걸로. 예. 맛있네요. 예. 나도 줘야 되잖아. 아, 예. 내 마음을 받아줘. 하트야. 아 요거까지는 뭐 필요 없었는데. 예, 자. 맛있죠. 숨겨왔던 나의 어 터프해. 남자다 남자. 육즙 살아있습니다. 육즙 안 보이나요 혹시? 육즙 살아있고 야 떡국 진짜 맛있다. 저만 먹어서 미안합니다. 한 명 이따가 드릴게요. 진짜 어때요? 여기에 자칫 떡갈비가 먹다 보면 약간 짤 수도 있고 식상할 수도 있고 느끼할 수 있는데 그거 치즈가 잡아줍니다. 절대 이 떡갈비는 가위로 잘라 먹거나 뭐 칼로 잘라 먹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이렇게 비닐장갑 끼고 손으로 들고 뜯어 먹어야 되네 진짜. 이 매운 갈비찜을 한번 먹어봐야 되겠죠? 매일 먹어야죠. 아, 그럼요. 야, 냄새가 진짜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 국물보다 돼지 국물이 훨씬 맛있네요. 어때요? 돼지가 좀 고소하고 좀 담백하다고 하면 될까? 그러니까 돼지 약간 그 육즙 있잖아요, 그런 맛. 그리고 저 소는, 소갈비찜은 맛이 막 진하고 그런 건 없는데 좀 이렇게 담백한 맛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이들은 이걸 좀 더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른들은 어르신들은 이거 그래 나 초등인 맛. 아 예예 예. 이거는 또 갑자기 뜬금 어서와 남남 커플 먹방은 처음이지. 남자 둘이서 이렇게 매운 갈비집에 처음 와봤어요. 아 저도요. 저도. 그래 우리 처음이야? 예. 질문은 반말로 하는 걸로. 우리 아, 좀 친해져야 되니까. 네네. 오케이, 좋아. 내가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악플 중에 상처받았던 악플이 있다면 내용과 설명. 경기할 때 제가 상대방 급소를 아주 세게 때려갖고 큰 소리가 났어요. 안 돼! 명희 엄마는 뭐 인간 인성이 좀 덜 됐다. 어떤 이런 어떤 인신공격들이 좀 많았어. 아, 급소를 찼으니까. 예, 지금 제가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좀 하긴 했어요, 사실은요. 격투 선수로서 자존심도 있고 어떤 저만의 그런 트라우마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탈모가 좀 있었습니다. 원형 탈모가 지금은 좀 났는데 아, 이게 많이 난 거예요. 아 이게 그때 생긴 탈모예요? 네, 여기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지금 또 시간이 많이 지났고 좋은 경기를 보여드려서 팬들분들이 많이 좋아하십니다. 예, 지금은. 같이 병원까지 갔었다면서요? 예, 너무 걱정이 돼서. 네. 예. 남자로서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요. 어린 친구였는데 뭐 결혼도 안 했고. 그러면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그냥 마음 놓고 가격 하시길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좋은 경기 하겠습니다, 앞으로. 얼굴 보고 좀 얘기할게. 나 처음 보니까 첫인상 어때? 첫인상은 좀 무서웠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귀엽고 지금은 너무 좋아. 그럼 반대로 우리 명 선수는 나 보고서 첫인상이 어땠어? 되게 잘생겼었어. 정말? 첫인상. 아, 그래? 오늘의 맛, 오늘의 매운맛 바로 집신 매운 갈비찜이었습니다. 네. 아, 네.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고, 네. 그 매운맛에 진짜 진수를 봤습니다, 저는요. 그리고 정말 맛있었고, 근데 너무 맛있어서 네. 또 먹고 싶은 그런 맛이었던 것 같아요. 이 배에 여기 다 있네. 네, 지금 한 5kg 먹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지금 이쯤 돼서 저희 마무리 게임으로 한 번 더 들어갈까요? 아니, 뭘 자꾸 게임을 하자고 그래요? 제안 하나 할게요. 네. 그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 추첨을 통해서 30분 추첨을 해서 그분들에게 음식을 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게임을 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30분께 매운 갈비찜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사비로. 사비로. 오케이? 예, 사비로. 사비로. 물병 던지기 게임 뭐예요? 알아요? 요거 알아요. 이게 던져서 똑같이 세우는 건데 기준형 요거는 그냥 복불 보기에 운이에요, 운. 근데 반바퀴만 돌아서 이렇게 쓰면은 대박이다. 그렇습니다. 기회는 몇 번? 세 번. 바로 한 번에 성공하면 재미없지 않아? 제가 할 이길 것 같아요. 아! 제가 무게를 정확히 지금 느꼈어요. 보세요. 잘 보세요. 네, 네. 잘 보고 있어요. 네. 아유. 아! 좀 셌네. 자, 보겠습니다. 자. 자, 보겠습니다. 아, 그냥 딱 누웠네요. 예. 우리 동시에 한번 해볼까요? 동시에? 동시에, 자. 야, 이거,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자, 섰지? 섰잖아. 아니, 어떻게 해? 아니, 동시에 하기로 했는데 동시에 안 했잖아. 오늘 제 기운이 있네요. 야,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아이씨. 아, 됐네. 동시에라는 말 모르세요? 동시에 한번 해볼게요. 야, 이번에도 내가 하면 또 웃기겠다. 진짜 웃기지 그러면. 자, 내가 할게. 카운트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셋. 아, 나 여기 떨어졌어. 아, 제가 또 이겼네. 네, 아, 지금까지 영상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네, 제가 게임에 졌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구독자분들 중에 30분께 추첨을 통해서 집신 매운 갈비찜을 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짠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늘부터 우리 1일이야? 네, 여기 30인분 네, 결제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구독자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아, 비 온다.